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작년이었죠. 제가 조금 트러블이 있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모 회사 전해수기 제품이었는데 제가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쪽 회사에서는 그 실험이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에 제가 한 실험은 광고 속에서 나온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실험을 한 거였고, 본인들이 광고를 그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내용을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게 메일이 왔어가지고 사건이 크다면 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와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거를 재실험을 하겠다, 그리고 재실험을 도와드릴 분을 찾는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고, 일단은 실험을 진행을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사건이 있었던 해당 회사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재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자, 자기네 회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자. 근데 그 회사랑 같이 실험을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로 회사로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회사 측에서도 그 제품에 유리한 것들만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 회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사고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는 진행을 하기 싫었었고,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들이 온 걸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려고 이제 몇몇 업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컨택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해주시겠다고 한 분들 계셔가지고 오케이 그럼 몇 월 며칠 날 이제 촬영을 합시다 라고까지 됐었는데, 제 사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커져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분이 이제 아, 이 정도면 못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실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본인한테 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오락가락도 했었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사가 많이 났고 또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제 채널에 찾아오셔가지고 글을 막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떤 거에 나왔나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제가 한 실험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디테일한 실험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YTN에서 나온 건데요, 뉴스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직접 이렇게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전기분해해서 살균수를 만드는 기기로 알려진 전해수기가 알고 보니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수돗물만 넣으면 99%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균력이 최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목받았던 전해수기라는 기기인데, 전해수기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소비자원이 살균력을 직접 실험한 결과 효과가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소 작동시간으로 측정한 결과 살균력이 최대 30%에 불과했습니다. 대장균은 최대 35%, 황색 포도상구균은 최대 32%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살균과 표백 효과를 뜻하는 유효염소량은 최대 2mg/L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에 대한 시험 기준이 없어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하고 제조 판매업자에겐 표시 광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인터넷 기사나 TV 뉴스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소비자원 공식 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지금부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속의 내용은 기사와 뉴스들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소금을 넣지 않고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 분해를 했을 때의 살균 효과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사 대상에 제가 리뷰를 했던 전해수기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본 결과 해당 제품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방송사들에게 제공된 조사 대상 기기들을 나열해 놓은 이 영상 내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시험 대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제품은 외형적인 모양부터 전면 하단 좌측에 있는 화살표 표시, 그리고 측면에 붙어있는 스티커까지 완벽하게 제가 가진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성된 전해수, 차염수산 또는 차염수산 나트륨이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에도 아직도 이렇게 실생 생활과는 다를 수 있는 시험 기간에서의 성적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은 수돗물만으로도 살균 효과가 엄청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이 보도 자료에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에서는 제가 리뷰를 한 제품 외에도 15개 제품이 살균력을 최소 99% 이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중에 13개 제품은 수돗물만으로도 해당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광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15개 제품 모두 광고 문구로 99%, 99.9% 살균이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15가지 제품의 유효 염수량을 시험을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2mg per liter를 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균력 시험 결과의 감소율을 보면은 이게 세균이 감소한 퍼센트를 나타낸 건데, 제일 높은 게 이 제품입니다. 35%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대부분 다 효과가 광고에서 나온 99.9% 또는 99%가 전부 다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는 최소 작동 조건에서의 살균력을 실험한 걸로, 수돗물만으로 살균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을 최소 작동 시간 전기 분해를 해서 소금을 넣지 않고 유효 염수 생성량과 살균력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전해수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에서 제출한 시험 성적서는 시험 기관의 자체 시험법이나 외용 소독제 효력 평가법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실생활과 똑같은 조건들이 아닌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올 만한 환경에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시험을 한 방법은 실생활의 유기물 오염 조건, 그러니까 간섭물질을 넣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해수기들이 99% 이상의 살균력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시험 기관, 실험 대상, 실험 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 조건과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 의미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한 결과 여기에 전부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뭔가 하나씩은 다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제가 리뷰를 진행한 업체도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차염소산 및 차염소산 나트륨은 살생물 물질로 전해수기는 살생물 제품으로 분류가 돼서, 살생물 제품에는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무해성, 환경, 자연 친화적 등의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다, 친환경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일단은 최소 작동 방법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전해수를 만드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차염소산소와 차염소산 나트륨이 그렇게 안전성이 보장이 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차염소산 나트륨, 여기에서도 가정용 락스의 주요 성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질을 만나서 반응을 하면 유독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소금을 넣고 다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정밀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굉장히 제가 리뷰를 한 데 있어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진짜로 사회적으로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리뷰를 하면서도 그 이후로 더욱더 조심조심 하면서 리뷰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좀 짊어지고 있는 짐 같은 거, 압박 프레셔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또 환경부에서도 조금 있으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 어느 실험실이나 업체와 컨택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저도 그때 가서는 저의 마지막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좀 종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와의 트러블이 있어서 많이들 업체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업체와 절대로 손잡지 말아라 부터 해서 진짜로 압박도 많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실험을 해주실 분들을 제가 계속 연락드리고 하면서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낱 개인적으로 혼자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광고대로 비슷한 컨디션에서 그리고 광고와는 뭐 이 부분은 다를 수도 있고 저 부분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준다 아니면 어떤 성능을 보여준다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을 할 거고 실제 광고처럼 안 돼서 화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광고에서 엄청나게 과장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면 그 업체도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정직하게 광고를 만들어서 원래 조금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 게 있다면 소비자들이 환불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정직하게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윈윈 할 수 있게 서로 좀 좋은 점으로 좋게 윈윈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그게 리얼 리뷰의 취지였고 제 취지였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리뷰를 하면서 제가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실수도 많이 하고요. 광고에서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닌 적도 많고 갑자기 또 업체에서 매뉴얼이 바뀌어버리고 막 사이트의 사용법이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컨디션을 일단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도 리뷰를 해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최대한 비슷한 컨디션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품 하나하나 정성껏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